대박 영화를 유치하라. 대박 영화 유추 차트. 대추 차. 까먹.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지미, 동치미입니다. 2월 어떤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을까요? 저희가 기대작을 짧게 소개해드리고 어떤 영화가 대박이 날지 저희의 미천한 지식으로 한번 유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소개시켜드릴 라인업을 이렇게 짠 띄우거라 미래의 나여. 첫 번째 영화는 2월 5일에 개봉하는 조조래빗. 여기에 스칼렛 요한슨이 나와요. 2차 세계대전이고 그리고 독일이 배경이에요. 거기에 10살 겁쟁이 소년 조조라는 분이 나오는데 When I was your age, I had an imaginary friend got me in so much trouble. You shouldn't be celebrating war and talking politics. Hitler. 그 아이가 집에 숨어있던 소녀 엘사를 만나면서 벌어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이. You know what I am? Say a Jew. 그젠다이. 2차 세계 대전이 배경인데 장르가 코미디. 인생은 아름다워 장르가 뭐죠? 코미디죠. 전부 다 속았죠. 2월 5일에 개봉인 버즈 오브 프레이, 할리퀸의 황홀한 대박. 이건 저희가 이미 보고 왔읍죠. 사실 예고편을 저희 둘이서 봤는데 나 조커랑 헤어졌어 이거 보는 순간 예고편 쓰레 보고 나서 둘 다 이거 왜 재밌지? 재밌으면 안 되는데 왜 재밌지? 금지된 사랑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금지된 사랑. 액션씬만 모아서 또 보고 싶어요. 그쵸? Only Damon Gotham looking for emancipation. You fall in love. 아 근데 저 할리퀸 자체에게 매력은 못 느꼈어요. 소사이드 스쿼트에서 나온 그런 퇴폐적이고 뭔가 아니다 갱스터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나 어쩌고저쩌고 나 할리퀸. 그 다음 영화는 미스터리 드라마 장르 클로젯입니다. 예고편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일단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정우가 딸이랑 새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민아야 저기가 우리 집이야. 없는데 자꾸 딸이 새로운 친구가 생겼다고 자기가 그러다가 사라진다. 나 너가를 데려가줘. 어느 날 갑자기 집 안에서 사라진 아이. 대충 느낌은 와요. 완전 우리나라판 컨저링. 죽은 자들의 공간. 귀는 귀가 있을 곳에 신은 신이 있는 곳에 있음을 알게 될지어다. 다음 영화는 고전 명작 소설 진짜 누구나 다 들어봤을 거예요. 들어는 봤어요 저도. 작은 아씨들. 안 읽으셨어요? 네. 출연진이 진짜 빵빵해요. 그래서 되게 지금 화제가 되고 맞아. 있는데 첫째 딸 매그 엠마 왓슨입니다. Names are different than yours doesn't mean they're unimportant. 둘째 딸 조 시얼 샤넌 로넘. Just all a woman is fit for. I'm so sick of it. 음악가가 되고 싶은 셋째 베스. 화가가 되고 싶은 막내 에이미. 윗집 소년. Ever since I've known you, Joe, I couldn't help it. It would be a disaster if we. It wouldn't be a disaster. Okay? We'd be miserable. Joe, we'd be a perfect safe. I can't. 지금 엠마 왓슨 첫째 그 여기 원래 엠마 스톤이었다가 스케줄이 안 돼가지고 엠마 왓슨으로 바뀌었어요. 엠마에서 엠마로. I intend to make my own way in the world. No one makes their own way, least of all a woman. You'll need to marry well. But you are not married, aren't you? Well, that's because I'm rich. 누가 봐도 코미디 영화죠? 정직한 후보. 이게 예고편이 재밌어가지고 진작 좀 화제가 됐었잖아요. 거짓말 잘하는 국회의원이 뽑아준다 그래. 나 죽었다고 뻥치고 다니니까 좋냐? 하루아침에 이제 진실의 주댕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진주. 사장님은 다음... 백수한테 무슨 사장님이야. 너 나를 정말 그렇게밖에 안 봤니? 무조건 대통령은 한 번 해먹어야죠. 서민의 일꾼이다. 서민은 나의 일꾼이다. 선거 끝나면 나 세차 빼주겠다는 거 진짜야? 좋은 거 같죠? 이 웃음 포인트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야 이제 성공할 수 있어요. 다음 영화는 범죄 스릴러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기대작이죠. 출연자가 무려 정우성과 전도연. 끝. 못 간대다고! 그거 알아? 오늘 평택구에서 토막 시체 나온 거. 끔찍해. 저희는 영화를 네모시아에서 봤어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재밌었는데
그 뭔가 뿌려놓고 이게 퍼즐 이게 맞춰지는 게 마지막에 쾌감이 있어 장난. 맞아요 맞아요. 미치도록 놀라워. 이건 걸리지 마. 아니 지금 너 의심하는 거예요? 이 돈 내 거야. 자, 2월 19일 개봉하는 1917. 흔하지 않은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전쟁 영화입니다. 요즘 주목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조지 맥케이가 주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베네딕트 컴버배치랑 콜린 퍼스가 나옵니다. 미국에서 개봉을 한 다음에 골든글로브 작품상 이미 외국에서 엄청 핫한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If you don't get there in time, we will lose 1600 men. 파수꾼 윤성현 감독의 신작이고요. 9년 만에 차기작입니다. 디스토피아적 미래 배경의 추적 SF물입니다. 한국에서 보통 다 거의 현재를 배경으로 하거나 과거 영화 나왔잖아요. 미래 영화. 진짜 한국에서 많이 볼 수 없죠, 여러분. 이대로 가면은 우리 영원히 밑바닥 인생이야.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지. 야, 씨발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냐? 제작비가 무려 100억이나 든 블록버스터. 2018년도에 촬영이 끝났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배우들 몸값 장난 아니게 올랐어. 밖에 있는 세상이 더 무서운 거다. 어차피 우리 더는 잃을 것도 없잖아. 벗어날 수 없어. 이제 감독만 이제 개꿀. 감독 개꿀. 아니, 얼굴만 나왔는데 마케팅 끝났어. 맞아, 끝났어. 2월 26일 날 개봉 예정인 인비저블맨. 공포 스릴러 장르인데 엄청 신박해요, 여러분. 가정폭력범 소시오패스 남편에게 아내가 시달리다가 도망을 가요. But talk to me rather than run away. Are you okay? Oh, we're not okay! He cut his wrists. Per his final wishes, you're getting $5 million. Contingent, of course, on the fine print. It can't be ruled to be mentally incompetent. Are you okay? Someone sitting in that chair. They can't prove what I'm experiencing. You need help. Adrian is dead. 그냥 뭐 컨저링이나 뭐 파라노마 액티비티 같은 그런 공포 영화네. 인비저블맨 뭐 글쩍글쩍하면서 봤는데 예고편 후반으로 갈수록 아라라 귀신이 아니라 남편이 진짜 투명 인간이 된 거예요. 어 맞아요. And I wouldn't be able to see him. He's in the room right now. But we can't see him. He's listening. Where are you? Where are you? Show yourself! Come on! Do it! There you are. 지금 이거 다 포함해서 대박일 것 같은 영화는 지푸라기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이거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정직한 거. 아 정직한 거고요? 네. 대박 칠 것 같아요? 네. 저는 정직한 거 막상 봤는데 예고편인 게 다더라 이렇게 얘기가 끝날 것 같아요. 몇만 예상하십니까? 2주에 450만.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400. 보고 싶은 영화가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려요.